알람 뜨고 있어요? 네! 알람 뜨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람 안 뜨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everyone. 안녕. Good evening.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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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오, 떴다, 떴다. 안녕. Hey, guys. 나 왜 안 떠? How are you today?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누구야? 몰라. 나 왜. 진짜. 나 왜 안 떠? 안녕. 니하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안녕. 친구들, 안녕. 아이분들 안녕. 안녕.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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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Welcome, welcome. Hello. Welcome, welcome. Let me 인사 인사. Introduce myself. 인사 소리 여기야. 아, 소리 소리 여기야. 소리 여기 아니야. 모르겠어. 끝났어. 어, 끝났다. 아, 나였나? 오케이. 네. 해드리겠습니다. 둘, 셋. It's me. 안녕하세요, 템페스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예,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아, 이게 얼마만입니까 또?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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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인사해주시고 있는데. 꼬마마. 아뇨. 올라. 올라. 디에모. 디아모. 디아모. 진짜. 진짜. Hello. Hi guys. Hi, 템페스. 네, it's me. Yeah. Mario. Hello, Bin Sop Hyuk Lu.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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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n Sop. Yeah. Oh. 보고 싶었다. 아, 보고 싶다. Why you laughing? Why are you laughing? Bin Sop Hyuk Lu. 뭐? 빈속이라지 않았어? 빈속. 아, 빈속. 빈속. 빈속이라는 게 뭐예요? 빈속 혁. 이게 뭐 안 먹었어요? 저녁 안 먹었어요? 아, 먹었습니다. 빈속입니까? 빈속 혁. 다들 신났네. 저녁 먹었어요? 네. 네, 저희 저녁 먹었습니다. 저녁 먹고 왔습니다. 예. 올라. 오. 네, 잘 지내고 있나요? 네, 저희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자, 오. 빠밍. 예. 예. 저녁 뭐 먹었냐고. 나 뭐 먹었냐고. 저녁 뭐 먹었죠? 저는 샐러드 먹었어요. 샐러드. 그리고 혁이 형은요? 혁이 형. 저도 샐러드 먹었습니다. 샐러드. 네. 저는 양송이 스프를 먹었습니다. 양송이 스프. 네, 스프. 스프. 저는요. 멕시칸 랩. 와. 랩했군요. 네, 멕시칸 치키치 퓨 랩 먹었습니다. 랩. 네. 예. 와우. 네. 왜 이렇게 샐러드만 먹어? 초식 동물이냐고. 아. 진짜 저녁이라서 약간 네. 건강한 느낌? 네. 네. 건강한 느낌? 건강식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건강한 느낌의 저녁을 음식. 자주 먹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운동도 병행하고 네. 뭐랄까 좀 체계적인 식단을 하고 있는 중이라 네. 네. 근데 그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네. 저희가 무작정 살을 빼거나 다이어트 하는 그런 식단이 아니라 아닙니다. 건강 증진과 체력 증진 그리고 예스. 근육량을 늘리는 아주 건강한 식단이기 때문에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네, 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난 여전히 매일 배드뉴스 뮤비를 봐.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가끔씩 보거든요. 배드뉴스 네. 재밌습니다.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 TMI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의 TMI라. TMI. TMI 무엇일까? TMI.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아, 어렵다. 진짜. 아, 갑자기 어려워. 아, 오, 오, 아, 예. 오늘. 네. 10시에 일어났습니다. 10시에요? 네. 엄청 일찍 일어났네요. 맞습니다. 일어나서 뭐 했어요? 뭐 했지? 빨래 돌렸을 거예요. 아, 빨래? 네, 빨래 돌렸습니다. 아. 그리고 10시 반에 씻고. 오. 네, 준비하고 출근했습니다. 아, 와, 성실해라. 아주 부지런한 하루네요. 맞아요. 네, 기상남 아닙니다. 네, 어제 기상남과 타이틀 뗀 건가요? 네, 그렇다 볼 수 있죠. 그렇죠, 요즘 맞죠, 맞죠? 네, 맞죠, 맞죠.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진짜. 네. 요즘엔 잘 일어나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네. 세상이, 아 세상이,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이 혁이가 달라졌어요. 세상이. 네, 우리 혁이가 달라졌어요. 혁이? 혁이가 달라졌어요. 혁이가 달라졌어요. 한민이 형 TMI는 뭐예요?
TMI. 아, 아마 여러분 평소에 제가 아침마다 사과 먹었거든요. 있잖아요. 애플. 애플. 둘이 다 애플 동생. 애플. 아, 그래서 오늘 애플 안 먹었어요. 오! 오늘 뭐 먹었어요? 피치. 피치. 애플. 냉장고에서 없애셨어요. 떨어졌어요. 찾았어요. 아직도 찾았어. 지금 이거 애플 먹어도 돼요? 아. 와. 수 없어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먹으면 철분이 좀 좋아지겠네. 그렇죠. 에너지 충전. 네, 철분 보충에 이제 아이패드만 한 게 없죠. 네, 그치. 맞아요. 저는 오늘 멕시칸 랩에다가 네. 나초 칩을 추가해서 먹었습니다. 와. 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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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피 바삭 바삭 크리스피.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네. 아, 저는 오늘 양파를 추가해서 먹었습니다. 와! 아, 나 생각보다 멕시칸 랩 안 먹었구나. 어, 형 오늘 양송이 스프 먹었다고. 아, 그쵸. 양송이 스프에 양파를 추가했다. 아, 그게 아니라 아니야. 저는 멕시칸 랩에 그 양파를 추가하는 편입니다. 아니요. 네. 아. 저 원래 나초를 추가해봤는데 양파가 더 맛있더라고요. 아, 네. 그때 섭이 형이 추천해준 이유로 네. 저도 양파, 구운 양파? 네, 자주 축하해서 먹는데 어, 진짜 맛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예, yeah, 이렇게 TMI였습니다. 네, 에헤이. 보너스 틱톡 비디오 너무 웃겨. 아, 보너스 그... 틱톡 비디오? 아, 네, 지글 지글. 지글 지글. 제가 이제 얼굴 막 지글 지글. 드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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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블. 에헤. 아, 예, 그 어제 아, 재밌게 찍었더라고. 마지막에 제가 입을 맞아가지고 어, 팍 맞았어. 보너스 보너스 영상. 어, 예. 엘보우로 맞지 않았어요? 약간 그, 예, 네,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엘보우로 맞으면 굉장히 치명타인데 맷집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아, 그쵸. 웃으면서 넘기더라고요. 그 맞습니다. 네, 멋있었습니다. 그 맷집의 비결이 뭐죠? 평소에 격투기를 좀 즐겨 하시는 거예요? 아, 그죠. 격투기 즐겨. 아, 장난이고요. 전체 지금 흘려보내더라고요. 멋있었습니다. 에너지가 정말 대단하구만. 네. 멍 안 들었, 네, 멍 안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나는 그 뒤에 형이 웃음을 참는 게 너무 웃겼어. 아. 우참하는 게. 또 우참하는 동시에 문이 쓱 닫히더라고. 맞아. 아, 내가 다 맞아. 그게 너무 웃겼어. 근데 그 와중에 한빈이 형은 몰라 맞은지 나 몰라. 아, 몰라서 끝까지 그 표정이야. 끝까지 그래서 영상 다시 보고 어 뭐야 이거 무조건 올려야겠다. 예. 한민아 머리가 많이 길어서 묶은 거예요? 아, 네 맞아요.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이렇게. 어? 오, 귀여워. 보여줄 거 너무 네. 너무 독특하네. 웨이브처럼 보여주네요. 네. 어, 좋은데요? 어. 여러분 사실 저도 묶었습니다. 아! 뭐지? 제가 얼마 전에 댓글이었나 어디서 본 거 같은데. 네. 저한테 그런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네, 어떤 질문? 루야, 머리 뒷머리 잘랐니? 아니면 혹시 묶었니? 제가 최근에 사진 찍은 거랑 틱톡 찍었을 때 뒷머리를 자주 묶었었는데 왜냐면 이거를 묶으면 더 이제 시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춤출 때 춤선이 더 잘 보이기도 하고 그게 조금의 디테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좋은 효과가 좀 시원해 보이면서 그쵸? 막 조금 목도 엄청 길어 보이고 이런 효과가 있죠. 그런 효과가 있죠. 네, 그래서 저도 요즘에 뒷머리를 묶고 다닙니다. 아, 좋습니다. 네. 맞아, 사실 그 웅이 그 뭐냐 루 이제 머리 뒷머리 이렇게 딱 이렇게 했을 때 어제 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오, 머리가 아 진짜 요만해졌어. 진짜 완전 작아가지고 머리가 요만해졌어. 네, 그래서 소주. 자주 요즘에 꽁지 머리를 하고 다닙니다. 꽁지 머리. 꽁지야. 네. 아, 한빈이 만든 빵 어때요? 그쵸, 최근에 팬카페에다가 네. 형이 빵 만드는 거 네. 영상 찍어 올렸잖아요. 네. 저 그 영상 보면서 살짝 힐링 됐어요. 아, 진짜? 진짜 힐링, 힐링 영상? 아. 네. 근데 예. 제가 알기로는 다 먹어보지 않았나? 한빈이 형이 그쵸. 만든 빵을. 맞아, 또 최근에 네. 그 생크림? 그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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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있고 그 롤 입었잖아요. 아, 어, 맞아, 롤도 만들었는데. 롤, 맞아, 롤 맞아, 케이크 맞아. 계란 케이크. 와, 그 진짜 맛있었는데. 롤케이크 만들었어요. 진짜 신기해. 아, 일요일 그때 만들었어요. 아니 그것도 맛있어. 그 뭐 그냥 빵이었는데 형이 위에다가 살짝 연유 바른 거? 아, 그게 너무 맛있어.
제가 원래 파리바게트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식빵이 나 가장 좋아하는 빵이 연유 식빵이거든요. 맞아. 그거를 제일 좋아하는데 한민이 형이 살짝 그런 비슷한 빵을 만들어서 먹는데 뭔가 그거랑 다른 맛인데 또 맛있더라고요.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진짜 맛있지. 뭔가 베트남에서 빵이 먹을 때 연유 같이 먹은 진짜 맛있어.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베트남 빵 만들고 연유 찍고 찍고 먹는 그런 습관이 아직도 있어요. 아,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연유가 살짝 그거야. 치트키야. 치트키. 치트키 진짜 다 맛있어요. 맞아. 우리는 예전에 그것도 먹었잖아요. 어떤 거죠? 연유 꽃빵. 그게 뭐죠? 아, 맛있겠다. 그 호구집에서. 왜? 맞아. 연유 찍어서. 아, 너무 맛있지. 너무 맛있지. 그거 진짜 맛있어요. 네, 꽃빵을 연유에 찍어서 먹었습니다. 네. 아, 그치. 진짜 네. 맛있습니다. 하이디 거기서도 먹었죠, 네. 맞아요. 알프스 산의 하이디. 하이디. 어, 네. 하이디. 네. 아주 너무 좋아요. 어, 네. 어, 아, 너무 맛있어야지. 예. So cute. 맛있습니다. 와, 파인애플 연유 찍어도 맛있다. 이거 네, 참고해 보겠습니다. 네. 템페스트 여러분 허거 좋아해? 허거 좋아요.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허거 먹는 사람 여기 없고요. 어, 안 먹은 사람이 있나 우리 멤버들 중에? 아니요. 다 한 번쯤 먹어본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허거 진짜 좋아합니다. 여건이 안 돼서 잘 못 가는 것 뿐. 허거랑 양꼬치도 좋아합니다. 양꼬치 너무 좋아요. 양꼬치 네. 맛있어요. 여름이 왔어요. 오빠들은 무슨 계절을 좋아합니까? 아, 네, 저는 여름 좋아합니다. 여름? 네. 봄. 저도 봄. 봄. 저도 봄 아니면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제일 시원한 뭔가 느낌이. 선선한 거 좋아합니다. 그 저 조금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예. 저는 그 끝나가는 여름. 끝나가는 여름. 끝나가는 여름. 어, 여름 무렵. 시원한 거. 조금 시원한 시원해지는. 바람. 그때도 좋아해요. 딱 여름에서 가을로 변할 때. 그 자체 일주일? 그때를 아주 좋아합니다. 인정. 아이고. 네, 건강하세요. 맞습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아, 맞아요. 닥터 스트레인지 2 전 봤죠. 네, 봤죠. 저는 봤어. 아, 못 봤습니다. 네, 그 뭐지? 영화 너무 네. 보고 싶은데 아직도 못 봤거든요. 아, 못 봤어요. 아, 네, 저 요즘에 살짝 제 성향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었죠? 원래 되게 E 성향인데 네. 많이 I 쪽으로 기울여진 느낌인가? 아, I. 왜냐면 영화관을 가서 네. 영화를 직접 다 보고 싶은데 네. 그게 살짝 귀찮아졌달까? 아, 그냥 몇 주 기다리면 어차피 넷플릭스에 나오는 거. 아니면 유튜브에서 유료로 돈 주고 사서 소장할 수 있거든요. 네. 사실 그렇게 보는 게 더 낫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영화관을 안 가고 있습니다. 오. 뭐랄까 그냥 나중에 그 비디오로 사서 볼 수 있거나 넷플릭스로 볼 수 있을 때 보려고. 네. 그게 더 뭔가 저렴하기도 하고 뭔가 더 편하게 집에서 볼 수 있고 그 집중도 더 잘할 수 있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저랑 성향이 바뀌었어요 살짝. 아유. 어느 날 이제 아 산책 가자 우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절대 안 간다 진짜. 와 절대 안 간다 아 그랬구나 게임 해야겠다 와 왜 안 간다 했어? 왜 요즘 자꾸 빼? 그랬구나 어 해명을 하자면 어 뭔가 이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재밌게 놀고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밖에 나가면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체력을 많이 아껴야 되기도 하고 집에서 편하게 쉴 수도 있으니까 그랬어. 그랬구나. 또 다른 얘기 있어? 아 그래도 가끔씩은 이렇게 나가도 쉽지 않나. 아 그랬구나. 아 그치. 속상했다. 아 그랬구나. 가끔씩 같이 나와서 밥도 먹고 이렇게 산책도 하면 좋았을 텐데 내가 참 거기까지 신경 없었던 것 같아. 미안해. 아 그랬구나. 빈기가 많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아, 어, 네. 재밌는 질문이 왔어요. 가장 좋아하는 영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영어 단어요? 가장 좋아하는 영어 단어. L-O-V-E. 영어 단어. 저 I-E요. I. 오. 아, 너무 스윗한 거 아니야? 스윗. 아. 아. 스윗? 저는 저는
빅토리 하겠습니다. 빅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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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성공. 예. Yeah. 빅토리. 빅토리. 오. 빅토리. 빅토리. 성공. 저는 네. 좋아하는 단어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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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요? 근데 사랑하는 단어 I. 아. 와. 오케이. Okay, I see.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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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저는 baby. Baby. Oh, baby. Baby. Why?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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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right, baby. 좋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한민아 결혼하자. Oh. Yeah. Will you marry me? Would you marry me? Oh, yes. Yeah. 빰 빰 빠밤. 빰 빠밤. 어떤 분께서 나는 포지티브 이유는 내 닉네임. 아, 파스티. 닉네임이 긍정이세요. 오. 그리고 좋아하는 영어 단어도 포지티브라고 하는. 예. 진짜 본명이 진짜 본명이 긍정인 거에 뭐 김긍정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있죠. 이긍정 이렇게 뭐. 포지티브 하니까 살짝 이제 오 긍정. 저희 데뷔 초가 떠오르네요. 파스티. 파스티. It's me. It's me. 파스티. 나도 있었죠. 저랑 좀 비슷한. Passion. It's me. Possibility. 저는 possibility였는데 저는 passion이었죠. Challenge. Challenge. It's me. 저는 present였습니다. Present. 그릇에 시리얼과 우유 중 무엇이 먼저 들어가나요? 그릇에 시리얼과 우유? 저는 시리얼. 시리얼 먼저. 먼저 시리얼. 시리얼. 그래서 시리얼. 그래서 우유. 맞아. 양을 네. 볼 수 있어요. 맞아 맞아. 그렇죠. 자 그러면 긴급 질문. 긴급 질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어? 아, 아 달걀이 아. 먼저냐? 닭이 먼저냐? 야 이거 어렵다. 정확한 대답 없어. 그죠. 이제 감론을 막을 펼치는데. 아니 근데 달걀부터 시작해서 닭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부활을 해서. 근데 이제 그 달걀을. 근데 달걀 어떻게. 어떻게 났죠? 났어. 닭이 달걀을 났죠. 닭이 났죠. 그렇죠. 그러면은 또 이렇게 거슬러 가서 태초의 유전자를 따라서 거슬러 가다 보면은 네? 그 닭의 조상이 나올 거 아니에요. 닭의 조상. 또 그 닭의 조상을 또 거슬러 가다 보면은 어쨌든 또 인류랑도 접점이 있을 거고 그럼 그 인류와 접점이 되는 뭔가의 그런 뭔가 그런 DNA가 있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닭이 먼저다?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심오하네요. 네. 약간 소설 그 영화에 보고 뭔가 높은 산에서 그 우리 드래곤 달걀이잖아. 네. 드래곤 달걀 먼저 들고 그래서 드래곤 태어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드래곤 달걀 어디서 나가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소설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대답이 없어요. 그냥 네. 네. 저는 이건 살짝 그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무엇이냐면 네. 자기 자신을 인생으로 시작했을 때 우리가 다 자란 성인의 상태로 태어나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가 네. 이 아기 때 맞습니다. 이 세포에서부터 시작하니까 네. 관점을 나로 생각했을 때 네. 저는 달걀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egg. 만약에 3인칭으로 봤을 땐 네. 누군가의 시작을 보게 됐을 땐 닭이 먼저가 되지 않을까. 닭. 네. 닭. 그러니까 나를 먼저 생각한 나를 중점으로 생각하면 알. 알. 근데 이제 3인칭으로 다른 사람을 중점으로 생각하면 이제 닭. 뭔가 되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좋아 좋아. 네, 그럴 것 분석 좋네요. 네. 진짜. 네. 저는 네. 그냥 맛있는 게 좋습니다. 맛있는 게 좋습니다. 네. 맛있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둘 중에 택하면 뭐죠 결국에? 그럼 치킨. 네. 닭입니다. 프라이드 치킨. 그럼 저는 허니콤보요. 저는 프링클이요 순살로. 네. 레드콤보도 좋아합니다. 네. 예스. 그렇습니다. 설득력 있다라고 하시네요. 네. 또 다른 재밌는 질문을 찾았어요. 네. 좋아요. 여름에 꼭 네.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워터파크 가는 거 싶은 거네. 워터파크 좋죠. 워터파크 네. 멤버를 이렇게 다 같이 가고 싶어. 네, 워터파크 좋다. 진짜. 또 있지? 여름에. 여름에 생각해 보고. 여름에 할 수 있는 일. 여름에 사실 물놀이이긴 하죠. 그냥 바다 가야지. 바다 가야지. 계곡도 좋죠. 바다 가야지. 계곡 좋지. 네. 계곡도 좋고. 바다도 좋고. 바다.
빙수도 먹고 싶네요. 아, 네. 빙수. 빙수의 계절이 왔습니다. 빙수 오랜만인 빙수 안 먹었어. 와, 빙수 진짜 좋아합니다. 저. 그러네요. 저 옛날 빙수에 이제 들어가는 젤리 있잖아요. 네네네. 네모난 거. 떡 아니에요? 그 너무 맛있어 그거. 아, 그쵸. 맞아 맞아. 아 그리고 그 저는 후르츠 과일 이렇게 넣는 것도 엄청 좋아했어요. 아, 그치. 네. 의외로 팥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팥빙수 들어가는 팥을 팥빙수. 근데 저 그냥 연유나만 넣고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팥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팥을 팥을이라고 되나? 팥을? 근데 그냥 팥빙수 그 안에 그 안에 쫄득쫄득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는 떡. 근데 그 안에 떡 너무 너무 맛있는데 뭐로 무슨 떡이라고 하던데? 조랭이 떡 맞나? 조랭이 떡 맞나? 이렇게 아시는 분 사람 이렇게 생기는데. 아, 그 떡국에도 들어갔는데. 네 맞죠 맞죠 맞죠. 아 그 뭐라 하지? 아 네. 요거 이거 무슨 떡이죠? 이렇게 생긴 떡 알려주세요. 조랭이 떡 맞나요? 눈사람 떡으로 이제 제가 눈사람 떡 이름을 아니면 팔 아니 팔 팔떡 팔떡 찰싹떡인가 찰싹떡인가 찰싹떡 나도 빙수떡 좋아해. 찰싹떡. 오 좋다. 정답을 빙수떡? 아 조랭이떡 맞는 것 같아요. 조랭이떡 맞나요? 빙수떡. 네, 그건 조랭이떡 맞지. 어 고맙습니다. Yes sir. 네. 조랭이떡이 맞았네. 조랭이떡 맞아요. 네. 조랭이떡 맞았네요. 네. 눈사람 모양은 조랭이떡. 오호. 조랭이떡 맞구나. 하나 배워갑니다. 하나 배워갑니다. 또 떡하면 테레가 엄청 좋아하는데. 맞아. 이게 템플릭스 보니까 혼자 떡 먹고 있더만 다 고기 먹고 있는데. 아 맞아. 가래떡 구워서 먹고 있더만. 아 맞아 맞아. 되게 맛있긴 했어요. 그치. 어, 네. 네. 얘들아 여름에 공포 영화 봐라고 질문이 올라왔네요. 어, 공포 영화요? 어, 네. 절대. Never. 공포 영화. 아, 공포 영화. 저는 오늘 이제 출근해서 그 공포 게임 영상을 하나 봤는데 오. 그 옆에 누가 있었죠? 어, 너무 무서웠어. 오, 무서웠어. 오. 아, 맞아. 저. 어렸을 때는 되게 잘 본 거 같거든요. 막 공포 무서운 영상, 막 귀신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영상 이런 것도 되게 잘 봤고 공포 게임도 좀 잘했었고 잘했는데 이제 못 하겠어. 그 소리들이 너무 깨름직하고 막 그 진짜 막 뭐가 엄청 튀어나오기 직전이 너무 조마조마해서 튀어나오기 전이고 맞아. 맞아 맞아. 나 그냥 나 돌려. 맞아 아니, 맞아. 나 맞아. 그 약간 갑자기 소리가 이상하게 나왔어. 나갈까? 아, 안 볼래.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이야. 이제 못 보겠어. 아 진짜 못 봐요. 네 이제 공포 영화 하면 이제 형섭이 형이. 형섭이 형은 공포 영화의 달인. 진짜 잘 봅니다. 네, 진짜 잘 봅니다. 저 진짜 혼자서도 잘. 혼자 잘. 봐요. 네 진짜. 아예 불 꺼놓고 봐요. 네, 네. 불 꺼놓고. 원래 공포 영화 혼자 봐야죠. 와 어떻게 봐? 진짜 재밌습니다. 또 그리고 저는 그 한국에도 이제 셔터라는 영화가 이제 또 릴리즈가 됐더라고요. 네, OTT 서비스에서. 그래서 봤습니다. 아니, 그 셔터. 이 셔터 아니에요? 이 셔터. 네. 이거인가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셔터네. 아, 이 셔터. 아, 네, 발로 이렇게 한번 눌러줘야 돼. 요엔지 예측할 것 같아. 이거 딱 누르면 귀신이 시키나? 아, 이거 스포네. 아, 비슷합니다. 아, 비슷하다. 네. 네. 아, 저 뭐지? 최근에 제가 영화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넷플릭스로 네. 정말 많이 봤는데 지난주였나요? 저희가 일요일 쉬고 월요일 쉬는 날이 있었는데 네. 그 이제 현충일 날 네. 그때 쉬었는데 일요일 월요일 합쳐서 영화를 한 다섯 편을 봤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봐? 재밌게 봤던 게 이제 네. 콜이라는 영화였는데 한국 영화고요. 네. 그 배우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전종선 님하고 네. 그리고 아, 또 한 분 아무튼 계시는데 네 네. 그게 살짝 뭐라 해야 되지? 스릴러 영화인데 스릴러. 막 엄청 무서운 영화는 아니었지만 네. 되게 긴장감이 넘치고 엄청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근데 그 전종선 님의 이제 연기에 엄청 감명 깊게 봤어요. 아, 재밌게 봤습니다. 와. 영화를 최근에 많이 봤어요. 네. 그렇답니다. 영화 네. 보고 싶다. 집에서 보는 게 편해요. 저는 요즘에 영화관 안 가고 편하긴 하죠. 집에서 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영화관 가서 보자 위주예요. 전 영화. 네. 그 현장감을
네. 그리고 뭔가 집에서 보면은 살짝 집중력 조금 흐려지지 않나요? 아. 이게 보다가 아 엉덩이 아파 그러게 스페이스바 딱 누르고 잠깐 물 마시러 갔다가 잠깐 또 딴짓 했다가 또 아 볼까 이렇게 또 이렇게 보다가 아 배고픈데 또 이러고 좀 그러지 않나요? 저 진짜요? 네. 아무래도 저는 오히려 봤는데 저는 오히려 영화를 집에서 볼 때 집중이 너무 잘 돼요. 아 너무 잘. 왜냐면 제가 필요한 것들을 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물, 콜라, 과자 뭐 그리고 이불, 베개 준비한 다음에 저 영화를 시작하면 자세가 엄청 많이 바뀌는데 처음에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보다가 누워서 보다가 그런 식으로 집중을 해서 봅니다. 아하. 네. 엄청 집중이 잘 돼요. 나 진짜 바뀌었나 봐 MBTI. 그러게 이게 그럼 검사 다시 한번 해봐요 나중에. 조만간 다시 네. 해봐야 되겠어요. 저도 해봐야겠어요. 네.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브이라이브 끝나고 셀카를 올려주세요. 아 네, 좋아요. 예. 이따가 한번 네, 네. 찍겠습니다. 네. 네. 이미 영화도 안무를 추면서 보네. 그죠? 어, 거의 혹시 몰라요. 또 나중에 바닥을 쓰는 이렇게 안무가 있는 거죠. 네. 안무를 짜다가 제가 코레오그래피를 했는데 어, 이 안무는 제가 집에서 영화를 보다가 동작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오 영감을 영화에서 쳤다 했는데 어 아니고요. 아니요 그냥 제 자세에서. 아 다들 영화관 최애 음식. 아, 아 근데 사실 나는 저는요 아 그 네. 영화관에서 팝콘 말고 안 먹어봤어. 오. 그래요? 네. 아 나는 진짜 잘 네. 다양하게 먹었는데. 팝콘 말고 안 먹었어. 팝콘. 나, 카라멜 팝콘. 그쵸? 카라멜. 네. 카라멜 팝콘 맛있죠. 네. 카라멜 맛있지. 저는 어 쉐이크랑 그리고 츄러스. 아 와, 네. 쉐이크. 네. 저는 팝콘 시킬 때 무조건 반반을 시켜요. 반반. 한쪽은 카라멜을 넣고, 네. 한쪽은 치즈. 치즈. 아, 치즈만. 치즈. 그래서 이거를 이 한 2분의 1 먹고 이 가운데 홀더를 빼면 이게 섞여요. 그리고 치즈 맛이랑 카라멜 맛이랑 섞여가지고 안짠단짠. 안짠단짠이 돼요. 되게 맛있고 그리고 저는 또. 영화 볼 때 핫도그도 같이 먹었었어요. 아, 핫도그 진짜 맛있죠. 핫도그도 같이 먹고 그리고 나초. 나초. 또 영화관 나초의 소스가 엄청 소스. 꾸덕꾸덕하고 네. 진짜 진하고 진짜 맛있어요. 안 먹어봤어. 네. 진짜 맛있죠 영화관 소스. 근데 영화관에 먹는 간식 같은 거 너무 잘 들려. 뭔가 바삭 계속 먹어줘 그런 느낌이야. 뭔가 어 너무 배 불렀어. 배 불렀을 때 아 영화 아 팝콘 살까 말까 그런 고민했는데 아 그냥 사자 안 먹으면 그냥 숙소 가지고 그쵸, 먹으면 그쵸. 돼 그런 생각했는데 들어가서 다 먹었어요. 다 먹어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거의 다 먹었어요. 2, 3일 때 다 먹는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 네. 영화관에서 콰이어트 플레이스 2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엄청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영화거든요. 막 엄청 무서운 영화는 아닌데 소리가 갑자기 뻥 하고 튀어나와서 사람들이 되게 놀라요. 어. 근데 제가 이걸 봤는데 어떤 사람이 앞에서 팝콘을 먹고 있는데 중간에 깜짝 빵 놀라니까 헉! 하면서 팝콘이 날아간 거야. 후두두두 떨어진 거지. 팝콘비를 어, 팝콘비가 팝콘 헉! 했는데 그래서 영화를 집중해서 봤는데 앞에 사람이 너무 웃겨가지고 어, 그 뒷사람들은 거기에 다 빵 터진 거야. 그래서 영화가 다 이제 재밌게 봤습니다. 아닌 사람끼리 이제 내적 친밀가 생겨가지고 그런 거 맞지 않아요? 그랬었습니다. 맞아 맞아.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네. 아 플라잉 팝콘. 플라잉 팝콘. 네, 플라잉 팝콘. 네, 플라잉 키스에 이은 플라잉 팝콘인가요? 어, 네. 공포 영화 보러 갔다가 코빈 영화 본 썰이네. 아, 맞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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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즘 자주 듣는 노래가 있나요? 자주 듣는 노래. 요즘 자주 듣는 노래. 자주 듣는 저, 노래. 저 요즘 지브리 피아노 모음. 11시간짜리 있거든요. 와, 너무 현실적이다. 자주 들어요. 어, 언제 들어요? 잘 때? 아니, 잘 때도 듣고 이제 출근할 때도 듣고 네. 어, 이제 그 공과 편지를
이제 그 노래랑 같이 들으면은 오, 너무 잘 집중되고 와, 와 진짜 쑥쑥쑥 이제 그때요. 그래가지고 요즘 쑥쑥. 완전 감성 격. 예. 네. 요즘 그거 계속 듣고 있습니다. 좋은데요? 귀엽네요. 저도 요즘 자주 듣는 음원이 있어요. 뭐 뭐요? 음원? 백색 소음. 백색 아~ 소음. 네, 백색 소음 소리를 자주 듣는데 잘 때 이거 틀어놓으면 잠이 잘 오는 것 같더라고요. 오~ 네. 인정. 네, 백색 소음 좋습니다. 또 자주 듣는 네, 저는, 거 있어요? 저는 방금 뮤직이 들어가는데 최근에 듣는 노래가 Let's Get It Started 예요. Let's Get It Started. 그냥 옛날 노래인데 옛날 노래 좋죠. 근데 너무 신나요. 듣다가 너무 신나요. Let's Get It Started. Hey, Let's Get It Started. Hey, Let's Get It Started. 좋죠? 뭔가 신나요. 그치? 맞아요, 맞아요. 노래가. 흥섭이 형도 있어요, 자주 듣는데. 저는 노래보다도 저도 역시 뭐 이렇게 뭐 무슨 모음집 같은 거 못 듣는데요. 네. 자기 전에 듣기 좋은 뭐 피아노 모음집이라든지 뭐 빗소리 모음집 이런 것들 장작 타는 소리 이런 거 뭐 빅토리아 시대로의 어떤 뭐 길거리 걷기 막 그런 ASMR 같은 것도 있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잠이 잘 와요 아주. 나로호도. 그러면 이어서 그것도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관심사 최근에? 최근에 관심사 이런 영상을 관심사. 많이 본다 아니면 이런 거를 좀 찾아봤다 이런 거 있을까요? 워낙 다양하게 봐서 저도 워낙 스펙트럼이 있어서 아 최근에 강아지 영상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네 강아지 영상 예전에도 강아지 영상 많이 봤었는데 최근에 또 많이 보게 됐어요. 강아지 무슨 강아지? 뭐 속삭이는 그 그런 막 그 네, 그 그런 것도 있고 네. 이제 속삭이는 뭐 네네 아 쉐임 나도 알아 나도 너무 알아. 좋지, 아, 너무 귀여워 네. 네. 그것도 항상 보고 있고 아 진짜 귀여워요. 이제 뭐냐 그 사모예드 사모예드 채널 안 돼요. 정확히 기억 그러니까 혹시 밀키 베이크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채널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거울. 계속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뜨는 거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귀엽더라고. 귀엽지 엄청 귀엽지. 구분역 본인 모니터링한다는 이야기인가? 맞네. 아주 모니터링 열심히 하는구만. 모니터링 열심히 하는 네, 그러네. 또 있어요? 관심사? 요즘에 관심사? 관심사? 네. 요즘에 제가 그 사진 관련된 사진이요? 사진. 어떤 사진? 사진, 그 꽃 사진. 꽃 사진? 꽃 사진 아니면 공원 나가는 나가면 뭔가 이 시절에 어떤 곳이 있는지 그런 사진 찍고 뭔가 편안한 그 느낌이 가지고 그런 영상 많이 본 것 같아요. 네네. 뭔가 힐링이 되는? 그렇죠. 맞아요. 꽃은 항상 힐링이 되죠. 그리고 가끔 동물도 보고 동물도. 자연 동물? Animal 그런 느낌? Animal 섭이 형도 있어요? 저는 최근에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그게 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렇구만. 무서운 거 진짜 좋아하구나. 네, 굉장히 무서운 애니메이션인데 이게 성인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나더라고. 방금 귀신이 모자 벗겨. 뭐야? 어떻게? 뭐야? 뭔데? 뭐야? 왜 뭐 있었어? 모자가 갑자기 벗겨져 막. 아 진짜? 혼자 괜찮은 거야?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넷 모시기에서 제가 그걸 봤는데 그게 6월 30일 날 내려간대요. 그래서 저는 금방 봤죠. 네. 그렇습니다. 네. 무서웠나요? 네. 아니 저한테 그렇게 무섭진 않았어요. 역시 나한테 약과가 나는 그 맛이 네. 강한 마인드. 강한 마인드. 흔들지 않은 흔들리지 않는 마인드. 저 무섭지 않은 네. 마인드. 비비 강한 분들만 보세요. 다소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네. 유튜브로 그걸 봤어요. 기차 여행. 기차 여행 어디? 뭐 시베리아 횡단 열차? 네? 시베리아 횡단 열차? 아니요 뭐. 그런 건 아닌데 그걸 찾아봤어요. 그 은하철도 구 기차 침대석. 기차 1등석이어가지고 네. 1등석은 저였을까요? 진짜 나왔었어. 네. 목이요? 네, 그래서 기차 안에 침대가 있는 그런 칸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막 어떻게 자고 어떻게 시설이 되었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데 영상 보면서 오, 나도 한번 기차 여행 가고 싶다. 침대 있는 기차 칸 나도 한번 타보고 싶다. 1등석. 네, 진짜 타보고 싶어요. 그런 걸 한번 봤었습니다. 네. 낭만 여행을 그쵸. 떠나고 싶습니다. 완전 낭만 여행이지 기차 여행. 완전 은하철도 999죠. 네. 은하철도고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를 건너면 우주 청거장에 빛이 쏟아지네. 맞아? 미래소녀 코난 미래소녀 코난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은하철도 999 세대야? 아 저는 안 아니에요. 봤습니다. 재방송 해줬었죠. 네, 안 TV에서 가끔 TV에서 보여주긴 했었어요. 네 재방송 많이 해줬었죠. 네. 그때 같이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개구리 왕눈이도 봤었습니다. 개구리 왕눈이? 뭐라고요? 개구리 왕눈이 아니야? 개구리 왕눈이. 아 몰라 난 개구리. 개구리 왕눈이 맞는 것 같은데. 삐릴리 삐릴리. 아! 난 그 노래만 알아. 초등학교 때 배웠어. 삐릴릴리 삐릴릴리 무지개 안동에 웃음 꽃 핀다 빠밤 맥던더 맥던더 다 나올 아 맞아 그거 진짜 슬프다고. 100만 볼트 100만 볼트요? 몰라 제가 죄송합니다 가사를 잘 몰라요. 개구리 왕눈이 맞아. 개구리 왕눈이 맞아. 아 개구리 왕눈이 맞구나 고맙습니다. 왕눈이 일 눈이 일 이거 알아요? 이게 뭐야? 콘도 뭐야? 왜 갑자기 카운트다운? 옛날에 옛날에 지옥 탈 줄 알죠? 네. 아. 아~ 그 놀이터에서 눈 감고 이거 이제 찾는 거 있어요. 술래가. 이거 하면 하루 수탁 같지. 이제 왕눈 이게 술래는 아이템이 있어요. 왕눈이라면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일 이어그 이제 애들이 어디 있는지 보는 거야. 어이이자 오케이 끝 하고 이제 찾으러 가는 거야. 아. 이게 아이템 중에 하나였어. 오 그런 아이템이 있었네. 네 맞아요. 지탈하면 진짜 지탈은 진짜 세네 시간이 후딱 지나. 재미있다. 저희끼리 진짜. 했을 때 지탈은 진짜 재밌어요. 지금에도 재밌을 듯. 맞아. 원문이 할 볼 수 있잖아. 되게 많은 분들이 아시네요. 그렇죠. 이게 경도도 재밌는데. 와 경찰과 도둑 정도 인정. 경찰 도둑. 저희가 어렸을 때 했던 게임인데 네. 경찰과 도둑이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그 경찰과 도둑이 뭐냐면 경찰 팀과 도둑 팀이 나눠서 술래 잡기를 해요. 도둑들이 막 이렇게 도망가다가 경찰한테 잡히면 그 감옥에 갇혀요. 아. 근데 거기에 도둑이 와서 구해줄 수 있어요. 그거. 아. 네. 그런 게임이었어요. 재밌었어요. 그때 우리 스위밍 할 때 아 수영장에서 얼음땡이랑 비슷한 그 얼음땡이 얼음땡 얼음땡이랑 비슷한 그런 얼음땡 얼음땡도 재밌죠. 그쵸. 그때 이제 저희 촬영 끝나고 더 한 두세 시간 더 놀았잖아요. 맞아. 아 진짜 너무 아직도 너무 웃겨. 소비 형이 도망가다가 이제 물속이라 느리잖아요. 근데 술래가 왔는데 얼음 아직 기억에 나와. 아 근데 버릇 멤버들이 근데 진짜 그때 저 세상 텐션이었어요. 맞아. 진짜. 와. 버릇 소리도 엄청. 그 텐션 그 텐션 어디에서 나와? 진짜. 너무 신기했어. 신기했어 진짜. 맞아, 진짜 재밌게 처음 보는 맞아. 그런 텐션도 있었어요. 처음 보는 텐션들 아주. 네 진짜 재밌었습니다. 텐션. 물론이 재밌었죠. 다시 또 놀러 가면 재밌겠다. 큐트. 즐거운 기억 있네. 맞아. 네 맞아요. 진짜 재밌었습니다. 네. 혹시 형도 베트남에서 했던 게임 같은 거 놀이 있어요? 놀이? 놀이? 네. 놀이 네. 숨기는 놀이 있어? 아니 숨는 놀이. 목질? 맞아. 그거 맞아. 그런 느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 너무 재밌어. 근데 뭔가 눈이 감고 이렇게 찾아니까 그것도 너무 재밌어. 베트남에 자주 하는 그 놀이터에서 게임 같은 놀이터. 또 숨바꼭질 하니까 또 재밌는 이야기가 떠올랐는데 제가 이제 3남매거든요. 네. 그래서 형이랑 누나가 있는데
되게 어렸을 때 자주 숨바꼭질을 집에서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술 내고 형이랑 누나가 이제 숨는데 누나는 금방 찾았어요. 오. 근데 형아를 찾아도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야. 눈을 씻고 찾아도 너무 안 보이고 집이 엄청 넓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찾았는데 어디선가 형 목소리가 들려. 형이 막 크크크크크 막 웃는 거야. 그래서 막 냉 막 뭐 뭐냐 저기 냉장고 냉장고 장롱도 뒤져보고 이불장도 다 뒤져보고 없는데 형이 어떻게 숨어 있었냐면 천장에 이러고 스파이더맨 맨키로 와 이러고 숨어 있는 거야 천장에. 와 우리 형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오히려 자꾸 형 목소리가 들리는데 안 보이는 거야. 진짜 실사판이네 스파이더맨 실사판. 갑자기 형이 힘들어가지고 침대로 쿵 떨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찾았죠. 와 그랬었습니다. 아, 무섭다. 진짜 에이, 어렸을 때 너무 웃겼어요.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처럼 네 아 그랬었습니다. 스파이더맨 하니까 이제 옛날에 이제 문 이 틈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딱 그 뭐냐 이 버티는 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 맞아 문 틈으로 버텨가지고 네 어 네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그 뭔가 그 신기한 거 뭔지 알아요? 그 뭔가 영화를 보고 나서 스파이더맨 하고 그래서 복 끝나고 우리 나도 이렇게 아, 될 것 같은 그 한 번 해본 사람 다 있겠지. 뭔가 당연히 뭐, 맞죠. 가능할까? 그런 얘기. 저는 최근에도 했어요. 최근에도 스파이더맨 보고 맨날 예술실에서 괜히 이제 벽 어떻게 나갔지? 이렇게 올라가. 최근에도 그랬습니다. 저는 진짜 마블 영화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그 아이언맨 보고 나서 친구들이랑 그 밥 공깃밥 뚜껑으로 여기 든 다음 I'm Iron Man. 네, 그렇죠. 그러고 놀았습니다. 재밌게 놀았네. 진짜. 네, 스파이더맨 유전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오, 거미한테 진짜. 물리면 될까? 거미한테 물리면 될까? 진짜 꼬집었어. 근데 저는 물릴 수 있다면 스파이더맨도 좋고 좀 장수풍뎅이한테 물리고 싶어. 어? 오, 엄청 세지지 않을까요? 가면라이더가 되고 싶어. 와우. 이렇게 이마 이렇게 막 뿔이 자라는 거 아니야? 맞아, 가면라이더가 좀 무섭겠다. 갑자기 막 등딱지 생기고 사막이 갑자기 이렇게 목 이렇게 길어지면서 얼굴 초록색으로 변하는 강남권을 이제 쓸 수 있다. 아니면 다른 벌레 뭐가 있을까? 곤충 만약 무당벌레 무당벌레 레이니벌 몸에 갑자기 이렇게 딱딱 생기면 어떡해요? 그 무늬가 무늬가 무늬는 호박고구마 아 너무 왜 이렇게 터지냐 문이는 문이 닫힙니다. 문이 열립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 선배님 성대모사 한번 해보세요. 사마귀라고 사마귀한테 물리면 그 사마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멈춰 쥐한테 네. 물리면 좀비 되잖아요. 쥐한테 물리면 안 돼. 쥐한테 물리면 좀비 되잖아요. 쥐한테 물리면 좀비 돼요. 엔트맨 하자. 엔트맨. 개미한테 물리면 엄청 따가워요. 와우. 엔트맨 되면 아 엔트가 개미요. 개미. 작아지나요? 엔트맨.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거지. 엄청 작아질 수도 있고 엄청 커질 수도 있고. 이야 그러면 이거야. 재밌겠다. 그럼 뭐하지? 작아지면 뭐해? 실수로 누구한테 밟히면 죽는 거 아니야? 그죠? 그 말은 이제 띵. 네 그죠. 밖에 안 나오면 안 죽지 않을까요? 내가 막 엔트맨이 됐는데 우리 집 찰스가 나 벌레인 줄 알고. 아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맛있다. 그때부터 이제 찰스 뱃속에서 살아남기. 살아남기. 와, 거기 뱃속에 살아나야. 절대 커지지 못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대장 내시경 체험하는 거지. 그렇지. 아니면은 근데 그 전에 식도로 넘어가면서 이 위 때문에 위 그 액상 때문에 보내 드릴 수 있어요. 이제 그거 밧줄 타고 내려가야지.
아, 어떻게 나와? 어떻게 나와? 만약에 찰스에 들어가면 찰스 안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잘 나와 기다려야 되지 기다려야 돼 맞아 기다려야 돼 기다린 다음에 엉덩이 같이 8시간 정도 기다리면 소화 잘 돼가지고 그치 이렇게 되지 뭐 이제 전화를 좀 전화해 산책 좀 시켜줘 엄마 소화약 좀 먹어줘요 네 아 지금 너무 이야기가 산으로 가는데 네, 아, 네. 네. 그럼 바다로 갈까요? 아, 아~ 바다 갈래요 바다로 가자 멈춰 네, 네 멈춰 네 멈춰 멈춰 어 어떤 샴푸를 좋아하세요? 저는 버블 버블 나는 샴푸 좋아합니다 버블 버블 샴푸 모르겠어요 제 샴푸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아, 네 그러면은 어 저는요 샴푸요 샴푸요 그냥 맞습니다. 저도 맞습니다. 저도 그냥 맞아요. 네. 누가 그렇게 뻔뻔해? 어. 뻔뻔하다고요? 뻔뻔해요. 뻔뻔해. You fun? Funny? You fun fun 해? Fun fun 해? 뻔뻔한다고? Funny? Funny. It's funny. Yes, I'm fun. 깻잎 싸 먹을 때 더 초록인 면인데 덜 초록인 면 중에 어디로 먹나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나요? 사실 저는 깻잎을 잘 싸먹지 않습니다. 아 저는 어. 그 완전 초록색. 뒷면이 좀 덜 하잖아요. 아 저는 무조건 앞면. 저는 앞면. 그냥 잡히는 대로. 진한 걸로. 아 진짜? 잡히는. 아니다. 아 나도 어 나도 더 초록색인 면. 그렇죠. 진한 거. 어 깻잎 잘 안 먹어요 저. 깻잎. 네, 저도 깻잎 깻잎 장아찌 장아찌 깻잎 장아찌. 잘 먹질 않습니다. 잘 먹지 않습니다. 장아찌. 남민이 형이 캣닙이라는 줄 알았어요. 캣닙이 고양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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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이요? 아. 캣닙 환장하죠 고양이들. 캣닙. 네. 덜 초록인 면으로 싸 먹으면 향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어. 오, 진짜. 근데 그건 들었어요. 그 상추나 캣닙 싸 먹을 때 부드러운 면을 바깥으로 싸면 이제 입에 안 아프다. 오. 이렇게 좀 그게 아픈가요? 가끔 이게 털 때문에 아프잖아요. 네. 아, 털 때문에 안 부드러운 면으로 먹었을 때 입안에 살짝 이제 불편할 수도 있어서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나름보다. 네. 저 근데 쌈을 엄청 좋아합니다. 네. 최근에 저는 장어도 먹었어가지고 야. 장어 장어하면 또 장어 덮밥이 맛있죠. 기가 막히게. 오. 제가 장어를 정말 좋아합니다. 장어. 장어를 먹을 때 저는 쌈을 되게 잘 싸먹는데 네. 장어랑 장어 소스 찍고 생강도 올리고 오. 마늘 올리고 고추장 아치 올리고 해서 먹어요 맛있겠다 네. 그리고 저는 맛있겠다. 장어 먹을 때 깻잎이랑 깻잎 위에 무쌈을 두고 이렇게 싸요 깻잎이랑 무쌈을 같이 먹었습니다 오. 진짜 짱짱짱 맛있어요 짱짱짱 맛있어요 아주 진짜 맛있어요 혁은 개구리를 두려워합니까? 어... 네 Frog? 전 다 두려워합니다 개구리요? 안 무서워하는 게 뭐죠? 모기나 이제 날파리 이런 거 있는 날파리 동물 중에 개구리를 무서워하는 거 개구리 동물 중에요? 네 어후 그... 동물 뭐 파충류 그... 뭐, 네 좀 많이... 네. 곤충 그 못해요 좀 못해요 무서운 거? 최근에 이제 그... 편지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뭐죠? 이제 풀 속이나 이제 날벌레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데를 걸으면요 얼굴 쪽으로 걷잖아요 왜냐면 제일 높은 곳이라 그랬대요 그래서 손을 들고 가면은 이 손 쪽으로 걷는데 어 진짜? 네 그래서 오. 이런 데 지나갈 때는 이렇게 손 들고 가면은 이제 좋다고 그러다 지나간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오 예 예 다시 걸으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만 벌레 이렇게 윙 다 모여버리면 어떡해요 이제 여기 이제. 아니 이제 뜻 아, 그렇네 그러면 온 세상인들의 힘을 모아서 뭐 하세요 힘을 줘. 뭐 하세요 이제 조종을 하는 거죠 벌레들을 이렇게 어떻게 뭐 이렇게 뭐 흑마법사 그거 예요 조종하면 네. 이제 4분의 4박자로 흑마법사 4분의 4박자로 이 왕벌의 비행 띠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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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했어. 네. 나는 이 손 이렇게 딱 손바닥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고 바로 이제 BTS 선배님의 봄날을 추면 됩니다. 와. 노래 들으면서 쭉쭉 따라다니구나. 휘날려요. 네. 왕벌의 비행 오랜만이다. 왕벌의 비행은 그거죠. 리듬스타. 와. 리듬스타죠. 와. 우와. 왕벌의 비행 노래가 뭐였죠? 노래. 설명하기 힘든데 이거 똑같아요. 똑같아 이렇게. 진짜. 뭔지 알 것 같아. 네. 초딩 같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한 살이라도 어려지고 싶거든요. 평소에 이러고 놀아요. 네. 자주. 아. 진짜 의식의 흐름이라고. 네. 아, 진짜 신났네. 우리 웃음 참기 할래? 야, 우리 야, 근데 우리 웃음 참기 하자. 좋아. 난 진짜 자신 있다. 진짜. 근데 서로 이제 저도 웃음 장벽이 사실 되게 높아요. 저는 낮은 것 같아요. 근데 저 여태까지 일부러 텐션 살리려고 되게 일부러 억지로 웃은 거예요. 아 진짜? 네. 어떻게? 진짜로. 아 진짜 큰일 날려. 아 그러면 저 원래 웃음 잘 참습니다. 그러면 진짜랑 이거 손목 맞기 하죠? 뭘? 아니 손목 맞기 너무 가볍게. 그러면 너무 그거니까 네. 이따가 아이스크림 쏘죠? 어! 와 이거 진짜 갑자기 싹 굳었어. 아이스크림. 그러면 시작하면 그때부터 웃는 기준을 정하자. 이 보여도 됩니까? 소리 내면 일단 탈락. 소리 내면 안 되고 이 보이면 안 돼요. 이 보이면 안 돼요. 그러면 잠깐 음수고 웃으면 돼? 음수고 웃음. 안 돼. 이건 또 안 돼. 그럼 만약에 뭐 그럼 이거 봤을 때 그건 가능. 근데 누가 봐도 웃었다. 누가 봐도 웃었다 그러면 탈락. 아 오케이. 네. 그럼 이 살짝 보이는 것 정도는 괜찮은 걸로. 오케이 지금부터 갑니다. 시작 바로 해요? 네. 소리 나면 안 되나? 소리 네네. 나면 안 돼. 준비 시작. 네, 여러분 좀 웃긴 거 있으면은 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어차피 제가 봤을 때 이번 게임은 혁이 형이 살 거라서 저는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우리가 얼면 언덕. 아몬드가 죽으면 다이아몬드. 이런 이제 로우 퀄리티의 개그로는 절대 웃길 수 없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V앱을 진행하면서. 네. 또 재밌는 게 생기면 네. 그때 또 혁이 형이 웃어줄 거라서. 네. 혁이 벌써 질 것 같아. 네, 이러고 그냥 ASMR 방송해도 되겠어요. 네. 왕 이제 왕이 있어요. 킹콩 왕. 어? 어? 아니 자. 아, 여러분 진짜. 이거 게임 끝난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오케이. 야 오케이 끝. 자 토지. 자 연습. 자 토지. 연습. 자 연습. 예시였어. 아, 진짜 뻔뻔해. 자 연습. 형 어떻게 자기가 웃었어? 와 뭐야? 나한테 말로 떠넘기는. 어 야 웃었어. 어쨌든 끝. 나한테 말. 형 진짜 뻔뻔하다. 연습 게임. 야 연습. 자기가 먼저 웃었으면서 야 너 뭐. 바로 저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 보셨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래요. 원래 불리한 상황이 생기면 저한테 바로 책임 전가해요. 끝났어요. 자 이거 제가 예시를 보여드린 겁니다. 이렇게 웃으면 안 돼요. 자 아이분들도 이제 하면 안 돼요. 아이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자 오케이, 어떻게 생각해요? 자 이제 오케이, 시작합니다. 오케이 이거 묻고 네. 더블로 가. 오케이 묻고 더블로 가. 묻고 더블로 가. 오. 형은 아이스크림 사는 거고. 어? 안 되지. 연습판 진짜 연습판이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정하시나요? 인정? 그러면 아이분들의 네. 판단을 아이분들께 맡겨봅시다. 이거 투표 기능이 없죠? 네. 나는 너무 웃겼어. 그래 다시 하자. 형이 또 질 것 같아. 오케이 연습 게임. 합시다. 오케이 연습 게임. 그래. 네. 게임인가요? 역시. 네. 맞아. 아이분들 형이 이제 편이야. 그거 시작 구호 주세요. 시작. 자라당장장장. 아, 시작. 진짜 시작입니다. 네, 여러분 댓글로 좀 웃긴 거 있으시면 좀 많아요. 댓글을 적극적으로 읽어야겠어요. 네. 일단 혁이가 질 것 같아. 사랑해. 빨리 웃겨야죠 사람을. 네, 사랑해. 얘들아 혁이가 베스킨소인데. 와. 감사합니다. 울래요. 울게요 그냥. 네, 혁 오빠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네, 최근에. 아 최근에 뭐? 최근에 아이스크림.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걸리는 건 매한 가지다. 그렇죠.
또 오시려고 했다. 한빈이 형 이거 패드가 5%가 남았네요. 어 진짜요? 네. 그럼 제 패드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7% 남았어. 잠시만요. 저는 86% 남았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86%? 네. 뭐 진짜 맞네. 나 5%. 5% 남았어. 난 7% 남았어요. 하나 둘 셋 스마일 또 웃는다 벌써 웃었나요? 혹시 혁이 형 웃었나요? 아니요 저 웃었어요? 포커페이스 잘 유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자꾸 웃어. 여러분 잘 잘 보셔주세요. 여러분 잘 보셔주세요. 쟤 왜 웃었어? 오케이 그러면은 연습 게임도 끝났고 정식 게임도 동시에 붙지 않았냐? 아니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동시에 터지지 않았어? 일단 아니야 동시에 아니야. 너 VR VAR이에요. 네. 네. 와 여러분. 아니야 이거 동시에 아니야. 야 그러면은 누가 형이 먼저 터졌어. 아니 형이 먼저 터졌어. 혁시가 먼저. 아니야 이거 동시에 터졌잖아요. 이렇게 웃기는 게 이렇게 웃기는 게 어딨어? 이렇게 웃기는 게 어딨어 세상에? 뭔데? 근데 나도 웃음이 나도 대답해서 삑사리가 난 거. 삑사리 났어. 네. 삑사리가 났어요. 아니 삑사리가 났어. 누린 거 아니에요? 아니 조용히 삑사리가 났어. 혁이 먼저라고 나왔습니다. 와! 지금 제가 혁이 형 2킬 한 거 보셨죠? 2킬 지금 더블킬 아이스크림 두 번 사야 돼. 오케이 저 아이스크림 살게요. 진짜였습니다. 아, 한 번 더 하시죠. 다른 걸로 해요. 한 번 더요? 어차피 형 그럼 또 사야 되는데. 커피 내기 커피. 커피? 커피 내기로 지금 이 시간에 커피 마시면 어떡해. 네. 처음 묻죠. 안돼 여기까지만 해. 여기까지 아쉽게 끝내야 다음이 더 재밌는 법이에요. 그쵸, 네. 아이 것도 사야 돼. 지금 12,719분께서 자, 형아 나는 메로나 안 돼요. 그 여러분 원하는 아이스크림 그 지금 바로 댓글에다가 적어주세요. 지금 메로나 나왔고요. 메로나. 네. 저는 그 신라호텔 망고빙수. 오, 좋죠. 그래, 혁이 파산하기 전에 끝내자. 맞죠. 파산하기 전. 파산. 불쌍한 내 혁. 나는 투게더. 나는 엔초, 메로나. 야, 아무도 궁금 안 돼. 아무도 궁금 뭐야. 그 메로나 부터 바닐라 라떼 사죠. 구구존 난 민트 초코. 민트 초코. 아, 하겐다즈 나왔고요. 아. 스크류바 나왔습니다. 허쉬 나왔고요. 탱크보이 나왔고요. 흑엔다즈는 뭐죠? 비앙코 나왔고요. 비앙코 나왔어요. 베라가도 되니 아유. 네. 설레임 나왔고요. 여러분 원하는 거 다 저는 제가 혁이 형이 다 쏩니다. 구분혁이 쏜다! 커터로 담아줘. 커터 좋죠. 아, 어렵다. 진짜 웃는 거 진짜 어렵다. 네. 아 어떻게 형? 아 근데 이거. 근데 이미 쳤어. 아, 바로 보시죠. 이미 정해진 게임이 정해진 것 같아요. 이거 이 게임 누가 먼저 하자 했지? 내가 혁 아니에요? 내가 하자 했어. 형 먼저 하려고 했어. 아 이거 이거 진짜 하자는 사람이 걸리네. 그쵸 보통 거의 그쵸. 제가 구분역 저격수였습니다. 쉽지 않아요. 아주 쉬 아주 쉬운 게임이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룹 채팅에서 누가 가장 시끄러운가요? 저희 다 시끄럽습니다. 다 시끄러워요. 그럼 제일 시끄러운 사람 잘 모르겠는데. 네 모두가 시끄럽습니다. 네 꼭 제안하는 사람이 걸림. 그쵸 맞아. 제안하는 사람이 걸림. 먼저 제안한 사람이 거예요. 맞아요. 눈물 참기도 전 못해요. 눈물 참기. 그게 뭐야? 눈물 참 이제 슬픈 거 보고 이제 우는 거죠. 근데 저는 옛날에 학생 때 저 지브리 음악 듣고 운 적이 있어가지고.
네, 진짜 저는 그 정도로 이제 눈물 장벽도 났기 때문에. 눈물 장벽이. 근데 눈물 제가 요즘에 약간 너무 슬프거나 그런 거 눈물 잘 안 나. 근데 행복하거나 행복할 때 특히 막 어떤 쇼에 보다가 우승이 정했어. 그 사람이 너무 그 마음이 기뻐서 그렇게 너무 고생 많이 했고 그런 거 계속 갑자기 우승했고 그 폭풍처럼 뭔가 느낌이 갑자기 나도 공감 느낌이 현민이 형 진짜 착하다. 뭔가 그런 기분이 그럴 때 보고 약간 뭔가 마음에도 편하고 그 축하하고 되게 그런 느낌. 긍정이 잘 되는 편. 그때는 눈물 좀 흘렸어요. 진짜 그때는 신기하죠. 그런 거 있어. 나 뭔지 알 것 같아 진짜. 근데 이게 진짜 이게 마음이 착해야 가능한 거예요. 네. 어쩐지 제가 그렇게 입이 잘 되더라고. 뭐예요? 어쩐지 최근에 그런 운 적 있어요? 운 적이 최근에? 운 적 그 그냥 눈물 내렸어. 인공 눈물 눈물이 내렸어. 내리는 눈물이 거 있는데 근데 울으면 이렇게 울었죠. 근데 눈물 흔들려 적이 있어요. 근데 울지 않았어요. 어떻게 뭐 하품 있나요? 하품? 네. 아 하품 아니에요. 그런 영상 보. 형섭이 형은 그럼 최근에 뭐 눈물 흘린 적 있어요? 아니 저는 운 게 몇 년 전이라 없어요. 몇 년 전? 이런 감정이 메말랐어. 우와. 아유 나 감수성 풍부해요 왜 그래? 그치. 혁이 형은 하품에서 울었다 누구예요? 하품에서 울었다. 저는요. 근데 최근엔 좀 안 온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안 온 것 같은데. 진짜 안 울었어. 저도 최근에는 안 울었습니다. 네, 7번 방의 선물 봤어? 봤죠 당연히. 저 학교에서 봤는데요 저는. 아니 학교에서 이제 체험학습을 갔는데 그때 영화관에 다 같이 가서 봤어요. 네. 와 거기서 폭풍 오열. 혼자. 네. 쪽팔렸어요 좀. 진짜 끝까지 안 울려고. 처음에 앞에서 보다가 이제 좀 슬픈 장면 나왔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 눈물 나올 것 같으면 뒤로 가는데 거기서 못 참겠다. 진짜 슬픈 영화죠 정말. 네. 저도 근데 슬픈 거 보면 저도 좀 잘 울어요. 눈물을 막 참지 못합니다. 그렇죠. 진짜. 그렇다는.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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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네. 파인댐이 들을 때 눈물 나. 아우 진짜요? 오 어떡해. 파인댐. 네. 지금 울자. 왜 울어요? 네. 왜 울어요? 눈물 쏙 들어갔어요 지금. 웃음 참기 때문에. 웃음 참기 때문에. 이게 뭐야? 일단 저희 템페스트 안에 그 약간 네. 유행어 같은 게 있어요. 뭐죠? 히옹 이거. 히옹. 그게 뭐냐면은 그 웃음 참기 막 그게 있어요. 근데 다 막 이렇게 가다가 이제 3단계가 어떤 할아버지 분이었나? 어떻게 할아버지 분이 막 히옹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어쩌다 이렇게 밈이 돼버려가지고 유행어가 돼버렸죠. 아 그 뭔가. 나는 그 희영이 너무 귀엽고 네. 뭔가 이 아이스 브레이크를 너무 잘해주는 거야. 아이스 브레이크? 네. 희영을 하면 갑자기 텐션이 올라요. 시도 때도 없이 진짜. 그래서 막 Here comes 희영 희영 싹 다 비가 엄마 아 Here comes 희영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러분들도 막 이제 네. 심심하거나 이제 막 누군가를 웃기고 싶다 그러면 그냥 평소에 즐겨 듣는 노래가 있다. 사랑 비가 내려 이런 식으로
식으로 하면 아,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모두가 재미있게 네. 봐줄 수 있고 귀엽게 볼 수 있어요.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그래야 우리 어? 우리 아이돌이야. 우리 좀 아직 신인이잖아. 그렇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는 특히 뭔데요? 귀엽다. 뭔데요? 네. 저희는 아이분들의 웃음을 위해서라면 그게 더 중요하죠. 맞아요. 네. 네. 저희 체면보다 우리 아이분들이 더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해보고 후기 줄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 명의 피해자. 뭐 피해자예요? 너무 좋죠. 아 진짜 저 제 만약에 진짜 친 이랬잖아요. 오 그러면 어 우리 잠깐 10시간 동안 좀 안 볼까? 뭐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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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용하면 10시간 동안 이랬다 진짜 나를 어 웃겨줄게 이러면서 희용 이랬다 그러면 진짜 오 가끔씩 좋았습니다. 진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난발하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쵸, 네. 저도 이제 타이밍을 보면서 하고 있어요. 맞게 써야죠. 뭔가 좋은 거일수록 맞아. 그 적당한 타이밍이 있어요. 네. 타이밍 게이지가 있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딱 맞을 때 형 하시는 거 좋아요. 네. 가끔 아, 너무해, 가끔 대신 머릿속에 형 바로 이거예요. 이거에서 바로 응용해 주셨는데 서로 몰랐던 그 형 그 누구도 찾을 수 없는 형 맞습니다. 형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못해. 이렇게 하면 여러분 모두가 인싸 될 수 있어요. 네. 와 형 어렵다. 네. 템페스트 공식 유행어로 지금 다 정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넓은 시간 형 서로 다른 공간 형 아이 너무 난발했다 이제 좀 야 이제 네. 쿨타임 쳤어 쿨타임 좀 더 이제 해야 돼 이제 너무 맛있었다 네 자 크크크크 자 넘어갑시다 네 넘어갑시다 네. 빠밤 빠밤 왜 이런 거 애터져요 아 아까웠지 개그 테스트라고 이거 오이. 지금 오이 No, he's gone. He's gone. He's gone. He's gone. She's gone. 나도 말하겠어요. 또 네. 새로운 친구가 왔어. 새로운 친구. 어, 얘도 이제 갈. 얘도 이제 보내줘야 돼. Oh, he's gone. 2% 남았어. 2% 남았어. 어떻게? 2%의 음료수가 맛있죠. 너무 맛있죠. 복숭아 맛이잖아요. 맞아요, 복숭아 맛. 아가라자라나나 좋아. Oh yes. 대리씨. 그대와 함께 갔던 동마다. Oh yes. Oh yes. 아, 이 사람들 진짜. 네. 지금 몇 시야? 어, 시간 타임이세요? 오. 11시. 11시. 네. 밤. 와, 잠자는 시간이에요. 앉아요. 잠자는 시간인가? 아까 막 지하철에서 보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지금? 네. 지금 지하철 있어? 생각하세요? 이 시간 지하철에 계셔. 네, 지하철 막 막차인가? 여러분 안전 귀가하세요. 네, 맞아요. 진짜 안전 귀가. 지하철에는 안전 벨트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네요. 네. 네. 아직 무슨 참기 중인가요? 아니. 아무튼 안전 귀가하시고요. 네. 네. 나는 낮 11시에 저 진심이에요. 네? Oh my gosh, no! 아, 그럼 야간 근무하시나? 아, 야간 근무? 어, 아니면 좀 시차 아닌가요, 시차? 시차? 아, 어, 외국에 계실 수도 있죠. 외국에 계신 거. 아니면 진짜 그 마음만은 지금이 낮 11시에 나겠어. 낮 11시. 자, 이제 시작이야. 피카츄. 와, 나 7시에 자 대박. 7시? 7 o'clock? 너무 늦게. 7 a.m.? a.m.? 7 p.m. 너무 늦게 주무시는 거 p.m. 네. 아이고야. 네. 어. 요즘 커지지 않았나요? 그죠? 뭐가 커져요? 그거 왜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그걸 왜 연습해요? 귀엽게. 아 그냥 이런 거 오기가 생겨가지고. 오기가 생겼어요. 이런 거는 이제 다시는 따라오지 못하게 이제 눌러버리는 것도 좋은 거예요. 제가 해볼까요? 한번 보여주죠. 와. 오 누가 총 쐈어. 혜민이 형. 저 안 돼요. 어 귀엽다. 저도 근데 잘해요. 와.
오, 난다. 어? 진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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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예, 가 그만. 근데 혁이가 그 박수 데시벨이 엄청나요. 아, 저 박수 엄청 큽니다. 박수 소리 너무 커. 여기서 들으면 진짜 귀가 찢어질 것 같아요. 삥 소리가 들려. 저 박수 이렇게 칩니다. 저. 이게 근데 많이 커요. 이제 이렇게 칠게요. 거의 세븐틴 선배님 박수인데요. 박수. 강의 같은 거 안 하나요? 강의요? 어떤 강의요? 어떤 강의요? 박수 강의요? 치는 거? 박수는 이제 이게 있잖아요. 이거 여기를 여기 이렇게 여기를 치면 이렇게 치는 거. 네. 여기를 이렇게 치는 거. 그럼 저 커요. 그죠? 인정? 하나, 둘, 셋. 갑자기? 너무 커. 갑자기. 기립 박수 해버렸습니다. 네, 강의 수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의료가 있어요. 뭐죠? 얼마예요? 5,000원이요. 너무 비싼데. 좀만 깎아주세요. 건강을 찾아드렸잖아요. 박수를 치면 건강에 좋아져요. 진짜. 아, 근데 이건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어요. 이렇게도 하고.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 손 날끼리. 손 날끼리.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바로 넥스트 라이스. 건강 좋아진다. 예, 네, 이렇게 되고. 느껴져요? 건강이 좋아진 느낌이? 지금 레벨 업 건강하다. 예. 건강하다. 경험치가 일식 모이고 있습니다. 야하. 건강 챙겨줘. 네, 지금 이제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네, 스트레칭을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요? 오케이. 그럼 우리 아이분들 자 다 같이 따라해볼게요. 네. 자, 손 깍지를 끼고 손깍지. 자, 손목을 잠깐 풀어줍니다. 손목을 풀어주고 꼭 이런 애들이 있다. 이거 잠자기 전에 자, 그 다음에 자, 손깍지 푼 상태 앞으로 쭉 그 다음에 위로 쭉 야. 왼쪽 야. 우와! 예! 야, 오른쪽! 아니, 오른쪽! 아! 다시. 이게 뭐야? 지금 연습하고 있잖아, 자, 연습. 뭐야, 또 해? 아이분들 따라하고 있어요. 자, 뒤로! 뒤로! 예! 네. 예! 예! 자, 여러분, 건강 챙기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 거북목이나 일자목이 안 되려면 네. 자, 이렇게 뒤에 목 뒤를 잡아주신 다음에 이 손가락으로 잡아주면 돼요. 그 다음에 목을 고정시키고 턱만 올린다 생각하고 목을 쭉 위로 이렇게요. 네. 시원한데요? 맞아요. 시원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목 건강이 아주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그 도수치료 선생님한테 직접 배웠어요. 오. 아주 비싼 정보. 고급 정보. 고급 정보. 감사합니다. 슈퍼. 언제까지 할까? 아니구나. 아, 여기서 보니까 계속하고 있겠네. 계속하고 있는 자, 줄 알았어. 자, 손깍지 하니까 생각난 게 있어요. 네. 자, 다 팔을 꼬아보세요. 우리 아이분들도 지금 팔을 꼬아보세요. 팔을 꼬아서 이렇게. 자, 꼬아서. 팔을 꼬았죠? 꼬은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펴보세요. 오. 가능. 아니야. 다시.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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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안에 있어. 이렇게. 이 사람들 다 안에. 이거 아니니까. 진짜 긴장감 1도 없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붐. 오우. 자, 신기하지? 좋아요. 신기한 거. 또 이제 신기방지 이런 거. 저는 이제 손가락 이게 여기 엄지가 저는 이제 따봉 90도 딱 줘도 되는데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가능한. 아니, 우리 다 신기한 사람이야. 이거 아니에요? 이거, 나는 이거 신기한 여기 사람. 가요, 아니 그거는 무조건이지. 다 가능하네요. 아, 네, 이쪽 손도 다. 와, 우리 다 신기한 사람이네. 신기한 사람. 저는 엄지 손가락이 꺾여져요. 오. 이렇게 뒤로 꺾이는 그냥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꺾여져요. 오. 거예요? 오. 얘도 꺾여져요. 엄지 손가락 이렇게 꺾여집니다. 아. 다 되지 않아?
막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 그 그러니까 뭔가 뭔가 딱딱딱딱 그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아. 가까이 보실래요? 안녕. 예. 안녕. 좋아요. 손가락이 꺾여지면서 신기하죠. 배터리 없어졌어요. 네. 손바닥이 너무 귀엽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와 놀랍다. 와 놀랍다. 와 놀랍다. 손가락을 뒤집어 놓으셨다. 와 역시. 아, 오늘 방송 좀 랜덤. 그쵸. 오늘 사실 주제 없는 주제 없는 박스였죠. 네. 여러분께서 뭐 궁금하신 게 있거나 저희들끼리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하신 게 있으면 네. 댓글로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알려주세요. 댓글을 적어주세요. 야하이 뽀봉 샵 0405 샵으로 네. 문자를 보내주시면 네. 별도의 수수료가 나가지 않습니다. 네. 네. 저도 모르는 번호니까 보내신 거예요. 0405 아니에요? 0405 0405는 제 생일이었어요. 오. 지금 굉장히 다양한 국가에서 네, 네. 네. 봐주고 계십니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분께서 하트 3개 만들어 달라는 미션을 주셨는데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이렇게 하면 딱 3개 나오죠. 딱 3개 됐다 이거. 오, 딱 3개네요. 아, 여기. 야, 멋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진. 짜잔. 네. 멋있다. 휘파람을 불 수 있나요? 저는 이 빨아들이는 숨에서도 소리가 가야 돼. 더 나나? 아? 안 돼. 저는 이걸 살짝 기출 변형으로 휘파람으로 병아리 소리 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부엉이 소리요. 아멘이 왜 그러세요? 아니 너무 내가 더 잘할 것 같아. 네가 더 잘할 것 같아. 야 잠시만 기다려줘. 요즘 연습 안 했어. 왜 연습 안 했어? 너 왜 안 돼? 형은 하지 마. 이제 없어. 네. 나한테 뺏겼어. 네. 네. 방구석 덩그런. 빠밤. 얘들아 연습실에 뱀 나와라고 하셨네요. 오? 뱀이다. 뱀이다. 맛도 좋고 몸도 좋은 뱀이다. 뱀이다. 저 뱀혀 되는 거 알죠? 에? 아니요 몰라요. 네. 지금인가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지금인가요? 지금 무서워요. 이 시간에 꿈에 나올 것 같아요. 스네이크. 꿈에 형섭이 형이 렙틸리언으로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저 렙틸리언이잖아요 사실. 진짜요? 네. 어 신고할래. 어디에? 나사. 나사. 오. 나사. 그러면 뭐 현상 수배 근무 주나? 그러니까. 글쎄요. 언론에 많은 화제가 되겠죠? 그렇겠죠. 오 노이즈 마케팅 정체를 숨긴 채. 아 맞네. 네. 루피. 어? 아 루피피스 루피피스가 뭐야? 루피피스는 뭐예요? 네? 또? 이게 뭐야? 이건가요? 이거 귀엽다. 이거 뭐예요? 이거 누구한테 배웠는 거 아닌가? 맞아요. 텔레토비 이거? 아니에요? 이거 도끼 이게 그 뽀로로 루피 나온 거 있잖아요. 네네. 그 근데 이제 그 머리가 두 가닥이라 이거 아, 맞나? 아 이거 도끼 아 또 도끼 귀? 도끼 귀? 도끼 귀? 맞나 모르겠어. 이거 맞아요? 머리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루피피스. 오 맞는. 어 맞는 것 같은데. 저도 루피스 만들었어요. 루피스. 루피스. 그래서 루. 루피스. 루피스. 뭐지? 이렇게 하면 L이거든요. L. 이거를 이렇게. 아. 오 천재인데. 루피스. 루피스. 오 괜찮네. 어 괜찮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이건 템페스트. 루피! 루피! 템페피스! 템페스! 템페스! 이거는 루피! 예, 피스톨! 이건 총! 총! 이거는 피스톨!
그럼 우리 그 뭐냐 우리 그 쿨핏은 없어? 쿨핏! 쿨핏! 아침에 뭐? 네 쿨핏이란 내가 템핏 예! 갸루핏이니까 갸루핏이니까 오 맞아요 피스 평화 That's good 예 템핏 템핏 텐션 낮춰 그래 텐션 텐션 낮춰 텐션 저희 텐션은 워워워워 네 뭐지 이렇게 귀신같이 텐션이 낮아진다고? 방금 귀신 지나갔다 귀신 시간? 네? 귀신 시간? 고스트 타임? 귀신 시간? 귀신 시간? 오마이갓 귀신 시간 몇 시인가? 귀신 시간은 4시 44분 어 4시 44분? 맞나? 지금 몇 시? 예전에 우리 연습생 때 그런 적 있지 않았어? 지금 몇 시야 했는데 4시 44분 근데 갑자기 문이 컴! 박수! 예. 심지어 버퍼링 걸려가지고 여기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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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셨나요? 깜짝 놀랐죠. 깜짝이야. 여름이니까 이제 네. 공포서 지금 잠 자리에 있네 여러분 지금 잠 자리 그럼 우리 무서운 얘기 하나씩 할까? 무서운 좋아, 얘기 할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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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 얘기 무서운 얘기 실제로 겪은 거? 실제로 겪은 거? 오 저 있어 옛날에 네 이제 이사 가기 전에 네 집이 있었어요 집 집에 이제 양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네. 양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그 제 여동생이랑 저랑 놀던 그 집에서 이제 놀이기구 이런 미끄럼틀 조립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이제 탈 수 있는 거 네네. 가볍게 그게 그게 있어요. 네. 계단 있고 계단이 이렇게 있고 이제 미끄럼틀이 이렇게 있는. 그래서 미끄럼틀이 있고 이제 계단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미끄럼틀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여기 틈이 있잖아요. 틈. 여기 이렇게 틈이 있으면 이제 화장실 이제 거울로 이제 거기가 보여요. 계단. 이제 화장실 거울로 보면은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는 데가 보이는 거야. 네. 계단은 이제 그 뒤쪽에 있고. 그래 가지고 그냥 이퀄 닦고 있었어요. 근데 자꾸 누가 쳐다보는 느낌. 오. 자꾸 누가 쳐다보는 느낌. 그래서 어? 뭐지 하고. 어 뭐야. 너 누구야? 뭐야 여러분? 누가 내 머리 누가 찾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피아노래. 그 계단 이제 누가 보는 느낌이 있어서. 아 네. 진짜 이러고 있다가 딱 봤다. 근데. 그 이제 틈 이제 계단이 이렇게 있으면 미끄럼틀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이제 위로 얼굴이 이렇게 딱 있잖아 누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내가 딱 보니까 싹 사라집니다 오 에이? 도둑 그 진짜 창백한 얼굴에 창백한. 이제 그런 게 갑자기 있다가 이렇게 싹 사라지는 거야 오 그래서 진짜 한 1분 동안 이러고 있어 그거 혹시 동생분이 이렇게 이불 넣다가 이렇게 싹 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얼굴이었어 얼굴이었어요 이렇게 이불 베개인데 이렇게 얼굴 있는 베개일 수도 있잖아 아니요 그런 거 없어 이게 베개 널고 있으니까 이렇게 싹 빼버린 거지 이렇게 저녁이었어요 네. 다 이제 주무시고 방에 이제 있을 오 그럴 때 아니면 그 피자 도우 이렇게 만들다가 이렇게 착 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피자 도우를 집에서 네. 피자 도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쫄았죠 저는 진짜 그렇답니다 네. 어,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 흰둥이 아니에요? 흰둥이요? 저희 집은 강아지랑 안 키웁니다 아 너무 무서운데요? 강아지 우리 너무 무섭대요 아이분들이 무섭대요 어떡해 어떻게 할 거예요 스탑! 재형 때문에 다 잠 못 자게 생겼잖아요 멈춰! 지금 잠는 책임져 책임져 주세요. 우리 잠 못 자. 귀신도 잘생긴 구본혁
보려고 하는 거지라고. 네. 아이고 수줍음이 많았구나. 수줍음이 많았구만. 맞네. 부끄러웠네. 네. 어쩐지 눈을 피하더라고. 차라리 말을 걸지. 우와 무섭다. 와 무섭다. 전혀 안 무서워 보이는데요. 뒤에 누가 있어요? 뭐 있어요? 아, 없어요. 오늘 불 켜고 잘게. 아 저도요. 오늘은 아 오늘 불 켜고 자면은 그 눈이 안 좋대요 여러분. 아 진짜. 아 진짜요? 눈을 감고 자는데도. 왜냐면 이렇게 눈을 감잖아요. 근데 이렇게 불이 켜져 있으면은 이렇게 눈 활동 이렇게 눈 활동을 계속한대요. 헐. 그럼 눈이 제대로 쉴 수 없대요. 라고 옛날에 그 위기 탈출 거기서 봤어요. 위기 탈출 넘버.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 어 거기는 물만 마셔도 좋은 곳 아닌가. 위기 탈출 거는 좀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눈 가리개 있잖아요. 그 맞아, 눈 가리개 안 돼, 있어요. 맞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있죠. 안 돼. 안 돼. 옛날에 그 뭐지 검 많을 때는 이렇게 방을 혼자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야지하고 불 딱 끄고 치드로 우다다다다 달려가는 거예요. 인정, 인정, 인정. 우다다다다다. 어, 맞아. 아, 진짜 완전 인정. 진짜 혼자 사는 거 조금 상상 많이 했. 맞아. 뭔가. 어 침대하고 그 다리 조금 이렇게 하면 아! 안 돼! 어. 그래서 이불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되고 네, 맞아 저는 네 그것도 있어 세수할 때 어 샴푸 할 때 이렇게 눈 어, 밑에 눈, 맞아 눈이 떠야 되는데 아, 안 돼! 나는 그래서 폼클렌징 할 때 눈 밑에 먼저 해요. 그리고 이마를 해 눈은 맞아. 마지막에 그리고 그래 보고 이렇게 해요. 아. 옛날에 맞아. 그랬었어. 이마 폼 클렌징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아 안돼 안돼. 그 비밀입니다. 비밀인데. 맞아 이불하네요. 그 맞죠. 뭐지 발 내밀고 자면 무섭고. 맞아. 다 덮고 자면 덥고.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랬어요 진짜. 아, 그러면 이제 또 베개를 또 뒤집어줘야죠 이렇게 상큼하게. 와. 네. 아 난 어렸을 때 악몽을 너무 많이 꿔가지고. 진짜. 자는 게 너무 무서웠어. 템페스트도 사람이었구나. 그쵸. 그렇죠. People. 당연하죠. Person. 당연하죠. 나중에 진짜 템페스트 뭐냐 호러 특집해서 무슨 이야기 하면 재밌겠다.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없어가지고. 그쵸. 네. 네. 멤버 중에 누가 제일 배짱이 세나? 배짱? 저요? 배짱이 잠깐 명명 누가 제일 담력이 높은지 무서운 거 나 무서운 거 없는 사람 무서운 거 없는 사람 제가 귀신 생각하지 말 하지 않으면 안 무서워. 왜 왔어도 한빈 형섭이 제일 아니 전 의외로 되게 잘 놀라요. 그래서 어, 진짜요? 뭐 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 이 보면은 우와 이러면서 이렇게 와 아니 저도 무서운 거를 싫어할 뿐이지 막상 보면 조용히 묵묵하게 잘 봐요. 어 진짜? 네, 네 진짜로. 막상 보면 또. 네 그걸 싫어할 뿐이지 보면 조용히 잘 봐요. 아 그리고 저는 그것 좀 있어요. 그 뭐라 해야 되지? 징그러운 걸 좀 잘 본다고 해야 되나? 아 절대 못 봐. 저는 징그러운 거 되게 잘. 어 잘 잘. 어 나도. 어 난 밥 먹을 때 절대 못 봐. 저는 이제 좀비. 그렇죠. 좀비 드라마. 워킹데드를 제가 엄청 좋아하고 엄청 팬이었어가지고 워킹데드를 보는데 어떻게까지 봤냐면 워킹데드가 정말 이제 되게 유명한 좀비 드라마인데요. PC방에서 다른 친구들은 게임하고 있을 때 저는 게임 잘 안 해가지고 네. PC방에 앉아서 떡볶이랑 라면 이런 거 시킨 다음에 떡볶이 먹으면서 그 좀비 드라마를 봤어요. 와 순대는요? 다 시켜서 그 내장도? 네 그렇죠. 밥 먹을 때도 좀비 드라마 볼 수 있고 특히 제가 좀비 드라마를 엄청 좀비 드라마. 좋아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뭔가 괜찮아요. 어? 하나도 막 어, 속이 어, 울렁거리거나 못 보겠다고 그런 게 없습니다. 아니, 어. 입맛 뚝 떨어져. 징그러운 것도 잘 보여. 진짜 입맛 뚝 떨어져. 네. 아 그쵸 비위가 좋다고 하죠? 맞죠? 오. 네. 그, 맞아 근데 좀비 드라마 약간 귀신 아니잖아. 네. 그래서 잔인하죠. 그거 잘 보일 수 있어. 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잘 안 보이는 거. 네. 무서워요. 그쵸. 눈이 안 보이는 게. 아 눈이 안 보이는 게 무서워요. 맞아요. 그런 거. 아 무서운 영화에 볼 때 약간
음악 때문인가? 음악 무서웠기 때문에 소리가 너무 무서워. 소리가 무서워. 그래서 음악 많이 듣는 사람이면 약간 계속 머리에서 반복하는 그 장면이 반복하면 뭔가 혼자 할 때 조금 그렇죠. 뭔가 잘 보이지 않을 때 갑자기 그 장면 생각해서 무서워. 그렇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 아 맞아. 아무래도 사실 우리 이제 연습실 여기 말고 역삼 연습실에 그런 게 많았어요. 그렇죠. 귀신. 갑자기 계단 불이 켜진다거나. 누드 4층. 네. 그 그것도 4층이었어 심지어. 그리고 소리가 막 난다거나 갑자기. 아니면 이 이제 이 뭐라 하죠? 이 그 서랍이 아니라 이 이거 뭐. 캐비넷. 네 캐비넷 완전 높은데 손바닥 자국 이렇게 드득 이렇게 있고 그 기억나죠? 아니 그거 보여줬잖아. 오 손바닥 자국 이렇게 두 개 있는 거. 그게 손 아 근데 이거 진짜 있었던 게 손바닥 자국이 있는데 여러분 손바닥 자국이 투둑이 아니라 킥 하고 맞아. 쓸어내리는 손바닥이었거든요. 진짜. 근데 진짜 소름이었던 게 뭐냐면 손가락 개수가 6개였어. 에이? 아 이게 먼지가 쌓여 있는 캐비넷에 쓱한 흔적이 있는데 그 보니까 손가락 개수가 6개였어. 그거 뭐냐 그거 그냥 연습생들이 자기 이렇게 키 크다 하면서 이렇게 입을 탁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야 근데 이제, 거긴 사무실이었어. 네 사무실 그래, 이렇게 탁 했는데 이렇게 되고 막 그렇게 아니야, 사무실 거기는 사무실 그리고 손바닥이 좀 손이 컸어요. 손이 이만큼 컸어요. 그거는 이만큼 컸어요. 지금 은천이도 손 크잖아. 그 은천이가 아니야. 키 크다고 이렇게 그런 큼이 아니야. 네, 그게 조작이 아니지. 불가능한 그런 기이한 거. 아 진짜요? 무섭죠. 아! 안 돼요. 어떤 분 골목길이라서 너무 무섭대요. 안 돼요. 어, 안 돼, 안 돼. 빨리 이거 스피커폰 아이 그 안 돼요. 안 돼요. 스피커로 바꿔요.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짱이야. 내가 짱이야. 다 비켜. 아, 비켜. 아, 갑자기 밤에 귀신 얘기하니까 안 돼요. 갑자기 분위기도 조용하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 잠 못 자게 취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고. 뭐 자겠지? 그냥 갑자기 이렇게 연습실 밤 때문인 거야. 갑자기 조용해져요. 갑자기 귀신 얘기하니까. 옆에 귀신 있나요? 없어요. 안녕하세요. 없어요. 안 돼요. 대패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 네, 어떤 분이 너희가 짱이야라고 감사합니다. 네. 저 여러분 너무 그.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손이 맞아요. 되게 차가워요. 왜 이렇게 손이 차가워요? 모르겠어요. 너무 차가운데 갑자기 손이? 모르겠어요. 아 왜 나를 무섭게 봐. 나 진짜 하지마. 아 나 진짜 너무 무서워 나. 맞아 귀신들도 자기 얘기하는 거 안 돼. 응? 그러게 왜 내 얘기를 했어. 아 넥스 붐! 빙! 보니옥스 봄옷 이뻐요. 아, 너무 저도요. 저도요. 그 때문에 네 다섯 분 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혁이 옆에 희망. 오케이 여러분 이제 그만. 아이, 잠깐만. 그만 이제 진짜 그만 멈춰. 오케이 진짜 그만. 네. 네 진짜 그만. 이러다 진짜 잠 못 자겠다. 아니 네. 다행히 우리 같이 사니까. 네. 혼자 살면 조금. 하나도 안 무서워요 사실. 네 맞습니다. 오늘 한빈이가 케이크를 만들었네요. 오, 제가 케이크? 아 TMI 있어요. 뭐죠? 뭐요? 저의 냉장고에 그 빵에 만든 그런 젤리오 준비 했나요? 했나요? 했어요. 네. 준비했어요. 했나요? 어. 근데 오늘 만들까 내일 만들까 고민하고 있어요. 좀 이따가 숙소에 갈 때 너무 배고파. 어떤 기분인가? 찾아보고 아 좋은 기분 해보고 어 좋은 기분 어 진짜 빵 먹고 싶다고요. 내일 아침에 빵 먹을 수 있다. 예스 모닝 브렉 모닝 브렉 모닝 이렇게 문자를 보면 혹시 룸메 바꿀 계획 있나요? 있나요? 룸메요? 모르겠죠요. No, no, no. 모르겠죠요. No. 모르겠죠요. 지금 지금 너무 만족하지 않아. 그리고
룸에 바꾸려면 네. 대이사를 해야 합니다. 네. 큰 각오를 해야 돼요. 엄청 큰 일이 되기 때문에. 각오는 돼 있나? 네. 아마 이사 가게 되면 그때는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큰 집으로 가게 되면 와우! 만약에 큰 집이 오, 맞아. 방이 막 다섯 개씩 있어. 그러면 오. 두 명씩 한 방 써도 되고 너무 좋다. 그래도 되니까. 네. 슈퍼 히어로 변신. 예, 글쿤. 그쵸? 글쿤. 네. 예예. 켐바가 켐바. 다음 켐바가 언제요? 켐바? 켐바. 켐바. 켐 카메라. 바이. 켐바. 네. 귀여워. 오늘 초딩 같아. 오. 호불호가 있을 순 있어도 네, 그렇게 맞아.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네. 그쵸? 네. 뭐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뭐가? 아니에요. 무슨 빵 만들 거냐고. 빵. 생각 중이에요. 네. 네. 한민이 형? 연유 식빵 먹고 있습니다. 연유 식빵. 연유 식빵 만들 수 있어요. 연유 식빵 진짜 좋아해. 나 모카 그. 모카? 아, 찹쌀. 모카 찹쌀. 아 맞아 맞아 그런 거. 모카 찹쌀. 파리 바게트. 네. 그렇다는. 네. 파파로티. 형 어느새 용이 옆에 딱 앉아 있네. 어 무서워. 어 보디게 너무 조용해. 나중에 유튜브 콘텐츠 탑로그 해주세요. 용 괜찮다. 네. 뭐예요? 양파 춘장 춘장 단무지 같다. 그렇네. 양파 춘장 춘장 단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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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단무지. 오. 어 그렇네. 그러면 양파 짜장면 춘장 단무지로 할까요? 야. 와. 짜장면 중화 요리 세. 와. And 군만두. 군만두. 맞다. 얼마 전에 군만두 나 안 먹어서 맞아. 맞아. 딱 군만두 가져간 세 사람. 맛있게 먹었지. 저희 최근에 짜장면 먹었습니다. 네 맞아요. 다 같이 짜장면 먹었습니다. 점심으로 먹었습니다. 점심은 짜장면 먹고. 점심은 저희 되게 먹고 싶은 거 먹어요. 네 맞아요. 그렇게라도 해야 일반식? 네. 스트레스 안 받고 식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정. 네. 이 영상을 PT 쌤이 보시면 돼요. 네. 에헴! 에헴! 파이팅! 에헴! 예. 이제 시간이 조금 늦어서 이제 또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저희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무리하기 싫다. 너무 재밌는데. 그쵸. 너무 재밌는데.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아니, 예! 무서운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오늘 다양했어요. 정말 다양했어요. 마지막에는 무슨 이야기도 했지만 그래도 오늘 재밌는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 많이 많이 나눠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브이앱 정말 주제 없이 이렇게 소통 브이앱을 켰는데 여러분 되게 호응도 많이 해주시고 재밌는 댓글도 많이 적어주셔서 네. 저희도 정말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라고 너무 재밌었다고. 네. 잘 감사합니다. 하지마. 저희도 가기 싫어. 오늘 주제 없어도 진짜 웃겼다. 그렇죠. 고맙습니다. 네, 레전드 브이앱. 아유. 레전드 브이앱이요. 레전드 브이앱. 가지마 셀카를 잊지 마세요. 오 셀카. 아, 오케이. 아, 아이스크림 잊지 마세요. 아! 믿어주세요. Don't worry about it. 고맙습니다.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계속 듣고 있다. 가지마. 고맙습니다. 가지만. 셀카를 잊지 말아줘. 얘들아 셀카 꼭 올려줘야 돼. 알겠습니다. 네. 네. 너희들 뒤에 뭔가가 보이는 것 같아. 벽이 아마, 보이죠? 네, 흰색 벽이 보이는 거예요. 네, 흰색 벽이. 네, 벽이 아이스크림. 아, 아이스크림. 오케이. 오케이. 네, 덕분에 재미있었어. 저희도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잊고 있던 아이스크림. 네. Bye, don't. 이미 박제는 했어. Don't say goodbye, 안 돼. 끝나고 일찍 쉬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네. 라고. 댓글 많이 많이 읽을게요. 지금 가지마 예쁜 꿈꿔 하트 하트. 이끄나이데요. 가지마요. 따뜻하게 자요. 네. 네. 오. 귀구. 잠시만. 네.
여러분 잠자리에 네. 있는데 한민이 형은 빛나무 네. 댓글도 읽어줄 수 있어요. 네. 굿나잇. 아, 굿나잇. 잠깐만요. 난 하겐다즈야 혀가. 오케이. 사주고 싶어요 마음 같았어. 네. 우리 아이분들 다. 맞죠. 네. 빛나무 끄지 마요. 굿나잇.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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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하트 하트. 푹자 탱딩이 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오 진짜. 네. 18,986. 아리가또. 한국은 이거 이야기 드릴까? 오. 오. 네. 만만구. 19,004분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네. 지금 잠자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침대에서는 오할 것 같은데 네. 진짜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나 대신 출근도 부탁해. 저희도 어차피 출근하거든요. 야! 야! 화이팅! 아, 우리 한 가지 약속해요. 내일 출근할 때 네. 웃으면서 활기차게 출근하는 걸로. 아, 아, 오케이? 아, 약속? 약속! 약속! 오케이. 우리 그러면 마무리 인사 한마디 할까요? 네. 마지막으로 잘 자요 이런 거 한마디 네.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Let's go. 편안한 밤 되세요. 좋은 꿈 꿔요. 귀신 생각하지 마요. 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고요. 네. 잠 잘 때 편안하게 주무시고 그리고 좋은 꿈 꾸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해요. 예. chúc mọi người một buổi tối thật là ấm áp bên gia đình và có một giấc ngủ thật ngon và lấy được thật nhiều năng lượng cho ngày mai nhé. Cảm ơn mọi người rất nhiều. Chúc mọi người ngon. Yeah. Good night. Good night. 네, 오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여러분, 네, 즐거운 밤 보내시고 좋은 꿈 꾸길 바라요. 그리고 내일도 화이팅! 화이팅! 우리랑 템페스트랑 같이 화이팅! 화이팅! 그럼 저희는 이만 네, 굿밤 하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바이! 굿나잇! 바이바이! 오야스미! 쭉무원! 완안! 잘 자요! 쭉무은! 쭉무원! 사랑해! 쭉무원! 쭉무원!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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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안녕. 안녕. 짠.